그때 그 날씨 이사납니다. 추석 연휴에 이어서 한글날 연휴까지 있어서 그런지 요즘 들어 시간이 부쩍 빨리 지나간 느낌입니다. 그만큼 겨울도 빨리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죠.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겠습니다. 자, 10월 13일 그때 그 날씨 오늘은요. 1991년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그 당시 날씨는 어땠는지 확인해보죠. 뭉게구름 오락가락 전국 대체로 맑고 영동과 영남 동해안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음 화창한 주말이 될 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날씨에 아마도 산으로 들로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몰렸을 것 같은데요. 바깥 활동하기 좋았던 이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른 지면들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한 사람이 하루에 2.3kg. 2.3kg 정도면 초등학생 가방 무게 정도 되겠네요. 와,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양의 쓰레기입니다. 매일 전 국민이 초등학생 가방만한 쓰레기를 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어떤 쓰레기들이 나오는지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게 바로 연탄재였습니다. 33%로 가장 많았고요. 음식물과 채소류가 27%, 종이류가 14%, 그리고 나머지 토사 기타 부문이 9.1%였네요.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연탄을 떼는 집이 많았죠. 연탄은 폐기장에 버려야 하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어릴 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겨울이면 하루에 서너 장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부피도 꽤 크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양이 많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 문제는 최근 들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서 연탄이 다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요즘 연탄은 한 장에 600원 안팎 정도라고 합니다. 캔커피 하나 가격에 반나절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연탄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게 된 거죠.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을 따로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지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테네 최악 광화학 스모그 소동이다. 산업화가 진행된 1950년대부터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문제가 바로 이 스모그 문제였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아테네의 지난 1일 최악의 짙은 광화학 스모그가 발생해서 자가용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되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네, 아테네 기상당국은 이번 스모그가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은 데다 바람 한 점 없어 자동차 배출가스가 스모그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다. 네, 스모그 소동하면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952년 겨울 영국 수도 런던에서 8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또 지독한 마늘 냄새를 동반하면서 기관지 질환을 일으킨 로스앤젤레스 스모그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아테네에서 발생한 스모그의 원인은 로스앤젤레스 스모그의 형태였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데요. 원인은 자동차에서 배출된 외연물질이 강한 햇빛과 반응하면서 대량으로 생성된 오존으로 발생합니다. 오존의 농도가 높으면 굉장한 고통을 가져오는데요. 심할 때는 군대 화생방 체험과 맞먹는다고 하네요. 사실 우리나라도 주로 여름철에 오존으로 인한 스모그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통계를 내봤더니 짙은 오존에 노출될수록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시도에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경보가 발령되면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